김민재 선수가 그 방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감독에게 한 번이라도 눈에 띄고 싶어서 새벽 이른 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해본 적 있냐고. 솔직하게 해서 내가 올 시즌 본 수비수 중에서 최고는 나는 이 두 명이 최고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도 지금 딱 생각해 봤을 때 몇 선수가 안 떠오른다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좀 지금 여름 이적 시장 가기 전에 벌써 이 이름이 나오면 제 생각에 여름 이적 시장에는 1억 유로 들어간다. 나폴리가 챔스 우승을 해. 근데 거기에 핵심 멤버가 이제 후대에 가면은 누구. 뭐 크비차, 오시멘, 김민재. 그치. 무조건 이 3인방이 나온다. 이러면 이제 역사에 뿡 하고 찍히는 거야. 뭐 리그 우승을 하고 챔피언스 리그 루피까지 간다고 하면 김민재 키드가 생길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손흥민 키드가 많죠. 손흥민 키드. 지금은 사실 98% 손흥민 키드죠. 아주 일부에서 심도 있는 K리그를 주제로 이 정도 러닝타임을 뽑아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다 잘라. 너무 길었어. 짧게 형님들이 한 40-40 정도 하셨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지금 70년대, 80년대, 90년대 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각자 봤었던 그 K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생각을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맞아. 좀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 또 K리그 자랑 아닙니까? 김민재. 이거 자랑이 진짜 맞습니다. 그쵸? 네, 진짜. 저는 김민재 선수가 그냥 전북팬이잖아요. 이제 연대 출신의 괴물 센터백이 이제 온다라고 이제 처음에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근데 이제 사실 전북이 뭐 지금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 신인들의 무덤이다. 신인들이 와서 이 선수가 과연 재기량을 낼 수 있겠느냐라고.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었고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신인들의 무덤이라는 그 틀을 첫 번째로 깬 선수는 이재성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김민재인데 저는 사실 괴물 센터백 하는데 뭐 이게 사실 프로는 다르다 이 대학 리그랑 근데 저는 이제 첫 시즌에 와가지고 하는 거 보고 김민재는 다르다 아, 이 친구는 이거는 좀 약간 괴를 달리 해야 된다라고 되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 청형 그때도 현장 많이 나가실 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말씀하신 똑같아요. 이재성이 와서 그거 한번 깼고 사실은 전북이 그 정도로 강하진 않았을 때 임상엽도 뭐 첫 시즌에 자랑했지만 그때는 좀 달랐죠. 근데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재성과 임상엽은 조금 걔가 다르고 김민재는 조금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글 쓸 때 사람한테 것이라고 쓰면 안 되는데 우리 보면 내가 저건 뭐야? 보다가 딱 그런 거. 그치. 우리 막 게임 보다가 사실 수비수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막 공격수들이 막 빠닥빠닥 그쵸, 했을 그쵸. 때 아니면 막 뭐 엄청 뭐 박력 있게 막 꽉 넣었을 이동국처럼 그럼 와 막 하는데 수비수한테 그렇게 임팩트 받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김민재가 저렇게 해대는 거를 보면서 그리고 누군가 축구 선수가 그랬어. 아니 민재가 조성환이를 리드하던데? 그 미친 조성환을 리드하는 조성환이 형 정신하네! 김민재가 이런 걸 보면서 또 히든볼에 나오셨죠 한번? 미친 거 같다 저거는 미친 거 같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이 정도 하니까 나폴리에서 저 리그를 또 씹어먹고 있다 아니 용남형도 그때 중계 갈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페네르바체 중계할 때 그때 스포티비가 이제 터키 리그 중계권은 없어서 유로파리그였나? 그럴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그 차상엽 위원님이랑 거의 팔로우를 했거든요. 뭐 중간에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중계할 때 수비수 이름을 많이 외친다는 건 그 팀에게는 안 좋은 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사실 이 중계를 하는 이유는 김민재 때문에 하는 거였었고 그래서 김민재가 한 번이라도 볼을 잡으면 김민재 이름을 그렇게 크게 외쳤는데 우리가 별 상황 아닌 거에도 사실 오히려 오바해서 또 중계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김민재는 볼을 잡거나 볼을 커팅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격을 펼쳤다가 전원 수비로 내려가는 순간에 보면 없었는데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오바해서 막 김민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게 마음에서 나와서 김민재 이게 되니까
이 선수는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뭐야? 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축구를 잘 하는 편은 아니고 배워본 적도 없었어요. 최근에 좀 배우면서 느낀 거지만 열심히 아가레프시도 있었는데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 잔발 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김민재는 그 잔발 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평가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김민재 선수 플레이를 보고 페네르바체 때도 놀라기는 했지만 이 정도까지 갈까? 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누구와 견주어도 사실 김민재 선수와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가 좀 더 부족하다? 모자라다? 라는 감을 주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올 시즌 잘생겼다. 갑자기 뭐 나 잘생겼다 갑자기 아 응원 잘생겼죠. 나 이렇게 집중해서 10초 이상 본 적이 없어. 아니 내 얼굴을 10초 이상 10초 이상 보니까 잘생겼다. 어, 네. 잘생겼네. 우리 와이프가 처음 보고 네. 너무 잘생겼다고 같이 다니지 말라고 그랬거든. 방금 관계자분들 혹시 그 박서준 씨 섭외 안 되면 짭서 주시는 거 5만 원에도 가능합니다. 네. 5만 원에도 가능합니다. 네. 5만 원은 안 되지. 아니 용남이 형은 10만 5천 원 정도 받아야지. 네, 올 시즌은 좀 어떻게 보세요, 김민재? 기대 이상이지. 그러니까 나는 계속 기대는 하고 있지. 네. 왜냐면 이 김민재 선수의 성격이 성향 자체가 아 너무 인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성격이 김민재 같지 않고 일반 축구 선수들의 성향 있지. 네. 코치 선생님한테 약간 강압적인 이러한 교육들을 계속 받아온 이 세대들. 또는 그런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김민재가 같은 능력을 지녔어. 그런데 난 과거에 김민재 같은 유형의 그 어떤 성향 이런 선수들이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최순호도 자유로운 너무 옛날 아니에요. 너무 뭐 공격수지만 최순호 같은 유형도 되게 자유로운 어떤 영역을 좋아하고 본인은 플레이메이커가 되기를 원하고 하지만 감독은 최순호가 막 중앙 미드필더로 돌고 사이드로 돌고 막 돌. 너는 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란 말이야. 골을 넣으라고. 사실 우리나라 축구 문화에서는 제대로 키우지 못했지. 최순호 같은 정말 다재다능한 유형의 선수를 발밑도 좋고. 저희는 사실 이제 본 세대는 아니니까. 그렇죠. 아주 축구를 원천 잘했어요. 센스도 좋고 뭐 스피드도 있고 정말. 근데 물론 공격수지만. 근데 김민재 같은 선수는. 만약에 다른 성격이었으면 소심한 성격이었으면 프로에 입단하기 전에 연세대학교나 혹은 경주한수원 있었죠. 이런 데서 막 쫓아서 대인마크하고 그냥 나갔다가 라인 깨고 혼자 나갔다가 그게 뒤로 빠졌어. 야 이 새끼야! 지키란 말이야 자리!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쵸 그쵸 그쵸.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제 성격이 소심한 선수들은 이제 안 나가. 아 수비는 뭐라 그래? 수비는 100번자라도 거도 한번 실책해서 실점하면은 다 너 책임이야. 우리는 그런 식의 최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얘기 어? 아니 그러니까 그 누구 흉내신 거 아니야? 감독들의 평균 톤을 얘기하는 거야. 평균 톤이 뭐 그런 식이다. 근데 외국에서도 사실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하거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위축시키는 말이라나 생각하거든. 수비는 물론 맞는 얘기야. 100번 잘하다가도 한번 실수하면 틀린 얘기는 아니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한 멘트를 강조하는 문화는 선수들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아 무조건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센터백은 도전하면 안 되는구나. 안정적으로. 왜? 나 여기서 한번 실수하면 그냥 나한테 욕 바가지로. 근데 사실은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을 나는 느끼는 어떤 느낌은 실수에 대해서 일단 가장 큰 건 그거 같아요. 실수를 즐겨라. 실수에 대해 좀 관대하다라는 관대. 거죠. 실수에 관대하고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특히 성장하는 과정 프로가 되기 전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실수하면서 배워서 좋은 선수가 되는 거라고 난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눌러놓기 때문에 결국 그런 성향의 선수가 안 나오지만 김민재는 특출난 경우다. 김민재는 1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상당히 독특한 유형이 나온 거지. 성격적으로 그러한 거에 대해서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가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자신감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 자존감이 높고. 그러니까 난, 실력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니까. 난 감독님 그렇게 얘기해도 난 저거 가서 부실 수 있어요. 난 저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북 시절에도 들어와서
아예 첫 시즌 한 전반기 끝나기 전에 원투펀치에서 그 얘기 했거든. 저 선수는 진짜 물건이다. 저 선수는 가진 게 진짜 커서 유럽으로 가야 된다. 실수가 근데 많았어. 나가다가 뒤 내주고 나가다가 타이밍 이런 나가야 될 타이밍인데 조금 어정쩡할 때 나가다가 뒤 뚫리고 또 넘어가 무리하게 나가서 이제 실책이 나와서 실점이 되고 잘하다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실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당시에 전북은 그래도 김민재에 대해서 그런 장점을 높이 사서 구단도 또 난 잘 만났다고 봐. 그냥 그거를 계속 중용시켜서 김민재를 키워줬지. 성장 속도가 경기를 읽고 본인이 판단하는 속도가 기대보다도 훨씬 빠른 것 같아. 그러기 때문에 올 시즌에 보면 뭐 딱 미리 판단해서 끊으러 가는 거 보면 진짜 너무 놀랍거든. 그게 한 경기에 몇 개가 나오잖아. 맞아, 맞아요. 그래서 스팔레티 감독이 최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경기 하나에 진짜 어떻게 저걸 하지 싶은 장면이 한 스무 개 나온다. 이게 지금 장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는 좀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와, 진짜 그게 다른 수비수들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보면은 그런 수비수나 거의 유럽에 지금 없다고 보거든. 그 나폴리의 그 빠른 템포의 어떤 볼 소유권을 얻고 나서 원터치 패스가 많잖아. 나폴리가. 네. 빠른 템포에서의 진행을 김민재가 되게 잘하더라. 좌우센터백이 또 다 되니까. 그리고 전진 패스를 강하게 넣으면서 진행시키는 능력도 좋고 볼을 끌고 나올 줄도 알고 공간 있을 때 도전할 줄 알고 그런 거 현대 축구에서 되게 중요한데 그쵸. 나는 김민재는 거의 지금 폼은 최고의 활약이라고 보여지지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사실 김민재의 성격적인 부분이 뭐 본인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좀 높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때 그 아이폰에서 그 음성 채팅하는 게 한때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었어요. 그 앱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클럽하우스. 그때 이제 축구 선수들 여러 명 들어오고 김민재 선수도 그때 들어와 있었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후배들이 이제 어쨌든 본인들도 김민재 선수처럼 되고 싶어 하니까 질문들을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그 방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감독에게 한 번이라도 눈에 띄고 싶어서 새벽 이른 시간에 나가서 운동을 해본 적 있냐고. 자기는 그래 왔다고.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사실 그렇게 뛰어난 선수들은 내가 이 정도 안 해도 당연히 선발이고 당연히 게임 뛸 거라고 생각하지만 김민재 선수는 그런 자존감이 당연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뭐 감독 눈에 띄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요소들을 계속 본인이 밟아 나가면서 자신의 실력을 계속 올린 거잖아요. 결국 이제 재능의 노력이 좀 더해야지 케이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반에는 실수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그것도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그런 부분들 채우고 채우다 보니까 지금 거의 이제 정상급 수비수가 됐다라는 게 이제 딱 뭔가 맞아 들어가는 느낌?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 나폴리가 어쨌든 세리에 우승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승부가 많이 나오고 가서 보고 싶다. 주변에서는 챔스 우승도 가능한 거 아니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니까 지금 나폴리가 8강이 지금 저희 녹화 시점 기준으로 유력하거든요. 왜냐면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이기고 왔기 때문에 나폴리가 이제 홈 경기가 넘어가는 새벽에 이제 있는데 우리가 지금 딱 그냥 이 상황만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게임에서도 그런 티어를 구분을 하고 제일 잘하는 뭐 티어들 뭐 밑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전 세계 센터백을 쭉 줄 세웠을 때 지금 시점에서 김민재보다 명확하게 아 얘는 그래도 김민재가 아직 못 넘었지. 현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잡고 봤을 때 과연 거론될 수 있을 만한 센터백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 이제 로마노가 이제 그 이적 관련 소식 되게 많이 다루잖아요. 그 이제 스팔레티 감독의 그 발언을 인용해서 이제 로마노가 자기 SNS에 이제 게재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SNS에 이제 댓글이 쭉 달리잖아요. 봤어요. 근데 나오는 몇몇 이름들이 있어요. 일단은 바이언의 듀오, 널리우트와 오파메카노. 그리고 레알의 밀리탕. 그리고 바르셀로나 맞아. 팬들은 아라우 얘기를 근데 영종이 또 바르셀로나 팬이잖아요. 지금의 아라우와 김민재를 놓고 한번 본다면 형은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나는 아라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솔직하게 해서 내가 올 시즌 본 수비수 중에서 최고는 김민재하고 아라우예요. 나는 이 두 명이 최고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라우가 부상이 없을 때, 그러니까 아라오가 부상으로 못 나오겠지. 그치. 근데 부상에서 돌아오더라도 바로 재 박갑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그게 없잖아요. 적응기가 따로 없이 바로 자라니까. 없고 아라오가 뭐 엘 클라시코에서는 비니시우스 막으려고 라이트백으로 가고,
또는 경기 중에는 센터백이 오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위치에서도 적응력이 높고 근데 아라우 보면서 느낀 게 쟤는 대체 못하는 게 뭐야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부상이 걔의 약점인데 부상만 제외한다면 못하는 게 뭐야? 스피드 갖고 있지. 은근히 볼치고 잘 올라가지. 헤더 능력 갖고 네. 있지. 몸싸움 되지. 한국말 못해. 아 그렇지. 김민재한테 안 되겠다. 아, 김민재 안 되지. 응. 근데 그건 김민재 보면서도 그런 느낌 들거든. 쟤는 대체 못하는 게 뭐야? 하루에 김민재는 부상 같은데도 빨리 복귀하고 뭐 이런 게 또 있으니까. 그 상황이 거의 없어요. 응. 아니 월드컵 때도 다쳤어 분명히. 근데 한 경기 쉬고 다 바로 돌아오고 그치. 엊그저께도 사실 이제 아틀란타전 끝나고 아이싱하고 프랑크푸르트 바로 뛸 수 있는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약간 철광왕 느낌이잖아요 김민재가. 조심해야 돼 그럴 때. 그렇죠. 어, 부상 크게 올 수 있어. 새로운 골절이나 여러 가지. 또 남벌레가 경기도 빡센데 어. 뛰는 플레이타임도 많아가지고.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김민재 아라오에 대해서 내가 본 올 시즌 수비수 중에서 최고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잔실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거기다가 눈에 띄는 그런 거 있잖아. 눈에 띄는 수비. 뭐 이런 걸 막아? 이런 게 아라오도 많은 편이고 김민재도 많은 편이고. 그래서 나는 아라오하고 뭐 올 시즌에는 둘이 가장 인상이 깊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얘기하면 프리미어리그 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뛰어난 활약을 펼친다는 센터백들이 약간 반감된 느낌도 있어. 반다이크라든가 후벵디아스 후벵디아스라든가 아, 후벵디아스도 있구나. 어, 이런 게 약간 반감된 감은 있어. 물론 이제 티아고 실바도 부상이 아니라면 그리고 뭐 아스날 쪽에서도 뭐 수비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고 살리바 좋으니까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로 다재다능한가를 한번 또 생각해보면 오히려 다재다능함에서는 김민재 쪽이 더 앞서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오늘 팟캐스트 할 때 그 얘기했어요. 김민재가 선택하는 거지 구단이 선택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이가 들어오면 김민재는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니냐. 연봉 제일 많이 주는데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저도 지금 딱 생각해봤을 때 몇 선수가 안 떠오른다는 게 한편으로는 되게 진짜 개쩐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그 죽음의 조 중계를 들어갔었거든요. 바이언, 바르사, 인테르가 몰려있는. 너 때문에 떨어졌지. 그게 왜 저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컨텐츠 여러 팀 떨어뜨립니다. 걔들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아스날 팬들이 항상 할 때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아스날 황덕현이 아스날 중계 들어가면 아스날 승률이 안 좋다. 그러면 아니 아스날이 못한 걸 왜 나한테 책임 전가를 하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황덕현이 중계를 하면 깨끗했던 경기도 걔 더러워진다. 아, 왜 더럽다. 어, 약간 그런 평들이 있어요. 더러운 놈이다. 아, 맞아요. 좀 난장판의 경기가 있긴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바이언의 수비 듀오를 보면서 너무 잘한다. 정말 너무 잘한다고 느꼈고 이제 또 라리가도 자주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밀리탕 수비하는 거 보면서 밀리탕은 정말 밀리탕도 딱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거 뭐지?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들과 같은 선상에서 김민재가 거론된다는 것만큼 이 약간 국내 축구 팬들한테 좀 뿌듯한? 좀 그런 게 저는 최근에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임팩트랑은 약간 다른 다르지. 것 같아요. 진짜 와 이거 일기투로 붙어가지고 뭐 누구랑 붙어도 괜찮고 심지어 뒤에서 쫓아와가지고 그 빠른 공격수들을 가서 막아내고 이런 걸 보면 태클도 안 해. 습득 능력이 진짜 탁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밀리탕 같은 선수들도 항상 빠르다 빠르다 이야기하지만 그 선수들은 다 김민재 선수보다 작잖아요. 180 뭐 초중반 요 정도 되니까 뭐 비싼 선수들도 많고 근데 김민재는 거의 한 190인데 그 속도에 그 체격에 부상을 당해도 금방 털고 일어나고 지금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것도 하나의 본인이 그 전부터 철저히 관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렇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를 좀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반다이크가 최근에 약간 좀 흔들리잖아요. 공모션도 좀 실수가 좀 있었고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이제 나이도 저는 어쨌든 생각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이제 보는데 그럼 지금 평으로 놓고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쭉 줄 세워보면 후벵디아스 그리고 뭐 아스날 살리바도 요새 사실 월드컵 이후에 저는 오락가락해 오락가락해 거기 이제 뭐 마갈량이스 안 아픈 바란 정도 네 아주 안 아픈 바란 정도 부상이 없는 그치. 라파엘 바란 아주 안 왜 이렇게 자주 아파 그 친구는 네. 네. 그 정도 빼면 저는 사실 생각나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나는 근데 거기 전제가 최근 폼으로 보면 그쵸, 최근 폼으로 보면 탑 이만큼 잘하고 있는 건 맞아. 서서히 이제 그런 평가들이
좀 대중화되고 있는 단계인 것 같, 맞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주장하던 게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아 다른 경기들을 이제 관심 있게 이 선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 사실 우리가 다른 팀 경기 볼 때 수비수들 그렇게 눈여겨 안 보잖아. 보통 이제 공격수 공격수나 보다 이제 그 선수가 화두가 되면 수비수의 능력에 대해서 그 선수만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는 상황이 더 많이 생긴 거지. 그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봐. 지금 여름 이적 시장 가기 전에 벌써 이 흐름이 나오면 내 생각에 여름 이적 시장에는 거의 이거는 가장 1억 유로 들어간다. 수비수 비싸니까. 비싸니까. 이 흐름이면 1억 유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약간 알던 사람들만 알던 그런 대한민국 아시아의 컬트기어였다가 잘하는 센터백이었다가 이제는 그 유럽 축구 중심부에서도 나폴리의 킴 하면 그 친구 약간 이런 느낌이 됐다는 그치, 거죠. 그치. 네. 이제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근데 프리미어리그 이제 아직도 일반 팬들은 킴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죠. 많겠지만 요 정도 속도면은 대충 내 생각에는 4월, 5월 들어가면 그 나폴리가 뭔가 타이틀을 급등적으로 따냈을 때 나폴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녹화 기준은 결정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프랑크푸르트 이기고 또 8강 또 준결승 정도까지 가면 그러면 내 생각에 4, 5월쯤 되면 이제는 대중적인 스타 일단 되게 중요하거든. 거기에 그 네이밍에 올라가야 돼. 그렇죠. 그 네이밍에 한번 올라가면 그다음에 이제 1억 유로 막 8천만 부른 게 값이지. 시청가도 나오는 거야. 나폴리 표 끊고 싶네요, 4, 5월. 근데 지금 이탈리아 내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수비수 얘기할 때 그 위치까지는 올라간 거잖아. 이탈리아 내에서 올 시즌은 정말 이탈리아 내에서는 다 알지. 아,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가끔씩 구단 팬페이지 보면 김을 영입해라 이런 거 되게 많아. 그러면 맞아요. 내가 이탈리아 기사를 썼겠는데 너희들이 모르는 싼 김들도 많다. 우리 포백이 다 김이다. 김문환, 김영권, 김김김김김 우리 다 김김김김이잖아요. 김 맛있잖아. 김 진짜 맛있잖아. 갖다주면 되지. 근데 그것도 되게 나폴리 저는 옛날에 수비수 보면서 제일 기뻤던 게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말딘이었거든요. 내가 나는 뭐 베켄바우는 본 적이 없으니까 야 말 저건 뭐 왼쪽에서도 잘해. 가운데서 잘해. 뭐 빵꾸 나면 다 빠른 것 같지 않은데 가서 다 잡아와. 그리고 별로 몸싸움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쏙 뺏어가지고 공도 잘 차서 생각했는데 그 팬들이 물론 우리 입장에서 만든 짤이지만 AC밀란하고 할 때 말디니가 단장이잖아요. 김민재가 막는 거 보고 막 그걸 뭐 편집한 건지 아니면 진짜 리액션인지 모르는데 저는 그때 진짜 되게 묘했어요. 그 현장 그림 그대로 받아온 거잖아요. 진짜 리액션. 야 말디니가 저 수비를 보고 막 아우 씨 막 이러는 거를 보고 그리고 코스타프루타가 또 거기 추가로 또 언급하고 야 그거는 근데 저... 원래 관중석이 되면 그럴 수 있지. 마라도나도 우와 게다가 마라도나 이후에 더 올라오지. 그 팀이 우승을 못했잖아. 그렇지. 나폴리가 그러니까 마라도나가 정말 큰 선수라는 게 나폴리의 헤럴드 단신 와서 그 팀 우승 시킨 건데 물론 지금 나폴리 잘하는 것도 많고 뭔가 다 문대가 맞아 들어가고 감독도 맞았지만 그 멤버에 김민재가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도 되게 신기한 거지. 것 같아요. 저 우승 가까이 갔다는 것도 대단한 되게 거지. 신기하다. 저런 일이 우리가 손흥민 그때 제가 원래 응원 잘하고 손흥민 그 득점왕 때 정말 되게 비현실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뭔가 현실 왜곡장을 맞았나 내가? 득점왕 이러다 막 박수치고 와이프가 조용히 하라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동네 진짜 막 난리 났어. 맞아. 그때는 약간 장난 아니었어. 약간 그 월드컵이나 한일전 할 때 그 아파트 단지 시끌시끌한 그런 느낌이었어. 아니 근데 한국인이라서 내가 북봉 배웠는데 그때 좀 자랑스러워. 득점왕이야 우리가. 득점왕을 가진 지 한 시즌 만에 우리가 또 나폴리의 몇십 년 만에 우승을 하는 우승 멤버를 또 하나 가질 수 있고 만약 형이 말씀하신 대로 1억 유로가 넘어가는 이 종류를 우리가 한번 찍어봐. 아시아인이 한국인이 그거는 진짜 더 비현실적일 것 같아. 나왔는데 우리 막 계산해 1364억입니다 뭐 이런 거. 거기에 옛날로 치면은 차범근 감독이 다름슈타트 갔다가 군대 문제 때문에 왔다가 아인트라트 프랑크푸르트에 다시 들어가서 UEFA컵 우승을 했잖아. 지금은 이제 유로파죠. 유로파리그 지금. 근데 보면은 김민재도 약간 어떻게 보면 나이가 뒤늦게 지금 도전하는 거 같아요. 그쵸 거의 비슷했지. 차범 감독도 20대 후반에 나갔으니까. 차범 감독이 27인가 막 27인가 28인가 김민재가 지금 우리나라로 28 8 됐죠 이제. 8 됐지. 난 느낌이 김민재가 페네르바체 갔다가 다음 시즌 이제 바로 네. 여기서 그쵸. 만약에 챔스를 먹었으면
오. 만약에 우에파가 아니고 챔스 먹으면 이제 후대에서 저런 거지. 아 그때 우승할 때 아인트라트 프랑크푸르트 핵심 멤버가 차범근이야. 에이스였죠 대부분. 어. 경기 보면 공이 다 가는. 나폴리가 챔스 우승을 해. 오. 근데 거기 핵심 멤버가 이제 후대에 가면은 누구. 그쵸 뭐 김민재. 흡이차 오시민 김민재. 그치. 무조건 이 3인방이 나온다. 이러면 이제 역사에 뿡 하고 한번 찍히는 거야. 아. 어. 그리고 근데... 팀이 좀 나폴리라서 저는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럽 대항전 무대와 그렇게 사실 가까운 팀은 아니었잖아요. 유로파 리그에서 토너먼트 단계에서 떨어지고 이제 그때가 이제 메르턴스 있고 인신이 있고 이제 이럴 때였으니까. 그 그거잖아요. 우승 경쟁하다가도 아유 나폴리 어차피 우승 못해. 맞아. 아우 잘 나가네. 11월 12월 봐야 돼. 어차피 우승은 못해.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도 우리 똑같이 지켜봐야 돼 했는데 뭐와. 뭐 리그 우승은 뭐 큰 따로 당상이고. 근데 나는 그 세리아 우승만 하더라도 스쿠데토만 차지해도 이거는 엄청난 거라. 아, 엄청나요. 그러니까 다들 생각하시는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더한 걸 보고 싶습니다. 네. 유럽의 탑급인 건 맞지만 일단은 첫 번째 시즌이고 다음 시즌에 지금 같은 퍼포먼스를 또 유지했을 때는 지금 이상이랑 그때 이상은 저는 또 그러면 나는 다음 시즌까지 가면 이제 월드클래스 소리를 들 수 있겠지. 아, 월클래스. 난 그렇게 봐. 월클래스. 그러니까 올 시즌에 챔스에 어느 정도 성적을 내주고 우승을 리그 우승시키고 다음 시즌에 어쨌든 세리아에 있던 세리아에서 나폴리를 또 우승시키다든지 아니면 다른 리그 가서 계속 이 같은 활약을 해주면 그럼 그때 월드클래스 소리 나온다고 봐. 야. 보통 그 정도 걸리거든 시간이. 아. 첫 시즌 가지고 바로 월드클래스는 안 그러고. 그렇죠. 사실 한 시즌 반짝했었던 선수들은 많아요. 뭐 저는 일단 반짝의 대명사 옛날에 저는 미추. 미추. 아. 미추는 한 두 시즌 반짝했지. 맞아. 네. 근데 봐봐. 두 시즌 정도 반짝을 했는데도 사실 우리가 지금 후대에 와가지고 평가를 그치. 해보면 그런 월드클래스 공격수 반열에 미추를 올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걔는 아니죠. 미추어 버렸죠. 이러고 맨날 멘트. 그 저기 아연님이요? 이거 하니까. 이거. 근데 이제 홀란드가 되게 좋아했잖아요. 미추를. 아 맞아. 홀란드가 미추 되게 좋아했죠. 좋아해. 좋아. 미추는 나중에 또 아프고 뭐 그래서 뒤에는 좀 불운했죠 또. 네 맞아요. 근데 미추가 잘하던 시절에 얘기하더라도 월드클래스다, 뭐 탑클래스다 그렇게 얘기는 안 했죠. 아니죠. 안 했죠. 어느 팀에서 함께 하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만약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인기가 다른 리그 몇 개를 합쳐도 못 따라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압도적이요. 코어한 리그다 보니 프리미어리그 쪽으로 갈 것 같아. 지금 네. 왜냐면 저도 느낌이 그래요. 뭐 김민재 바이아웃 금액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김민재를 영입할 만한 클럽들이 센터백이 다 괜찮아. 레알도 그렇고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바이에른도 그렇고 그런 걸 따졌을 때에는 프리미어리그 쪽이 더 관심을 갖고 영입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여러 상황이 생길 거야 여러분. 형은 만약에 그럼 바르셀로나가 영입한다면 반대예요? 돈만 있으면 괜찮아. 돈만 있으면 영입하고 싶다는 얘기지. 아, 돈이 없어서 문제다. 어. 영입 못해 지금. 근데 1억 유로 진짜 팔려갔으면 좋겠다. 팔려가서 수비수를 사실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게 이정수 선수가 지금 이정수 코치가 홍정호와 김영권이 그 조광래 감독이 와서 이제 데뷔를 시켰을 때 경기를 뛰고 나와서 물어보니까 말을 잘하잖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유럽에 갈 만한 수비수들이 드디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 홍정호는 유럽에 갔고 김영권도 유럽에 관심을 받았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 많이 뛰다가 뭐 월드컵에서 우리를 되게 즐겁게 해줬죠. 근데 그 세대를 넘어서는 게 이제 김민재가 드디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 축구가 전 대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린 애들이 무조건 축구 교실에 나가고 축구를 안 보고 피파를 못하면 아니 그 원일 형님도 수강생이 너무 많아서 전화를 못 받을 정도.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담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다 손흥민 얘기가 했는데 애들이 김민재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동네 이제 풋살장에 가서 보면 근데 지금 진짜 프리미어리그로 애들이 더 보기 좋은 리그로 들어온다 진짜 막 천억 이상에 팔린다 뭐 리그 우승을 하고 챔피언스리그 높이까지 간다고 하면 김민재 키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손흥민 키드가 많잖아요. 손흥민 지금은 사실 98% 손흥민 키드죠. 저는 김민재 그 기사 보셨잖아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김민재가 원래 빠르지 않았다. 힘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 만들어진 선수이기 때문에 잘 만든다면 덩치는
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시스템. 결국 시스템이고 우리 이번에 야구도 봤잖아요. 우리 일본 선수들이 크지 않은데 다 155, 160 던져. 제가 옛날부터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의 문제라고 봐요. 나중에 우리 센터백들이 다 잔발로 뛰는 거 아니야? 아니 하고 이제는 다 잔발. 감독들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수비 잔발이어야 된다. 아무리 덩치가 좋아도 빨라도 발이 크면 발 들어오거든요. 이 공이. 김민재가 모델이 되면 그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김민재는 아우 진짜 대단하죠. 아니 그런 거 있잖아. 그 김민재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박지성이 메뉴 같다. 손흥민이 득점왕 됐다. 그 느낌이야. 아 지금 보여준 아우라가 느낌이 비현실적이야. 비현실이죠. 비현실. 오늘 어쨌든 그 주제가 그거잖아요. 지금 유럽에서 김민재보다 폼이 좋은 센터백이 누구가 있나 많지 않다 얘기를 할 정도가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에요. 근데 김민재 선수는 이거 안 봤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말한 반대로 된다며.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컨텐츠를 다루고 그래. 있다 그런 거고 그래. 네. 네. 어쨌든 아니야 저번에 얘기했는데 계속 잘했어 김민재. 아 근데 이적할 때였죠. 이적할 그거를 때. 좀 무시하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근데 김민재는 약간 확신의 선수지. 그러니까 뭐냐면 김민재가 전북에서 활약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에서 뛰는 모습 봤을 때 다 유럽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고 유럽에서 통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잖아. 믿음을. 그런데 가면 잘할 것이다. 가는데 잘해. 역시 난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느낌의 선수라면.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손흥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분데스리가에서 뭐 함부르크 레버쿠젠 거치면서 슈팅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골도 많이 넣기로 했는데 아 프리미어리그 괜찮을까? 통할까? 초반에는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첫 시즌은 사실 실제로 좋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이 따라오는데 김민재는 확신의 선수였지. 그러니까 청희 형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딱 그거잖아요. 보는 재미를 주는 수비수 가 딱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개보 봤을 때 사실 손흥민 공격 쪽, 박지성 선수 이제 허리 쪽, 수비까지 나왔으니까 이게 결국 쭉 잘 이어지다 보면 언젠가 이제 골키퍼도 골키퍼를 유럽으로 그래. 수출해야 됩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진짜 오랜만이네. 보는 수비수를 재미가 없었어요. 거의 홍명보 이후에는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홍명보 이후에는 거의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비의 계보를 따지면 물론 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우리 수비수들이 다 한 가닥 해줬지만 보는 재미가 있었던 분들은 진짜 홍명보. 홍명보는 근데 조금 다른 재미였잖아요. 와, 공 홍명보는 리베로였으니까. 네. 사실 홍명보도 엄청 대단한 수비수였지. 엄청 대단했어요. 월드컵 부러진 줄 모르잖아요. 그 93 미국 월드컵 때 활약도 있지만 능력 자체가 너무 좋았죠. 능력 자체도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때 이적설이 해외 이적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때 90년대 초반에 뭐 바르셀로나 뭐 이런 팀하고도 연결이 됐었다 막 이런 루머가 엄청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홍명보도 전성기 시절에는 정말 대단했지. 어쨌든 여름에 김재 선수가 또 어디까지 갈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전북으로 오면 좋죠. 좋죠. 근데 지금 돌아오는 거 원치 않지 전북 팬들이. 축구에 그런 걸 보면 무조건 민재야 10년은 더하다 오너라. 은퇴만 전북에서 해라. 아 은퇴 전북에서 하면 진짜 베스트죠. 진짜 너무 좋죠. 제가 봤을 때 공격 수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대단한 선수야. 올 시즌 마지막 김민재 선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나폴리 가야겠다.